한 가지 얼마나 남았죠? 병력이? 한 가지. 없네. 3000? 3000밖에 없어요. 요거 11랜드만 싹 들어가서 3000 전멸시켜주고 공성하고 나옵시다. 마침 공성 됐네요. 귀족들에게 권한을 요구. 반란 정도. 이거 어터치 꺼주고요. 병력이 안 보이는데? 폴란드 병력이 없는데? 뒤로 빼줄게요. 자, 오스만에서 군사투쟁권 요청. 폴란드? 거절. 어, 다시 꺼줄게요. 아, 또 찍혀있나? 헝가리 거절하고요. 모스크바 전쟁에서 빼볼까요? 네, 아직 안 빠지네요. 관련 아직도 구현돼 있네요. 구현돼 막아주러 갔다 올게요. 막으러 갈 때 조심해야겠다. 프랑스 병력이 있어가지고 전진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티로라에. 30% 협상 이제 안 받고 의외로 카스테아 약하네. 병력이 있는데 병력이 약하네요. 자, 지금 손해가 발생하는 게 보충비용 1투캇 정도. 용병 2투캇. 예, 알겠습니다. 도평으로 이동. 전쟁 목표가 사보이인가요? 쿠네오 지역 점령. 쿠네오만 악자같이 막고 있네. 쿠네오로 이동해야지, 그러면. 몽바르디 쿠네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헝가리도 다 먹었어요. 땅 10년대, 11년대. 우선 여기만 이쪽이 산맥이기 때문에 피에몬테랑 쿠네오를 조금 먼저 선점을 하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어, 여기 좀 도와주러 갔으면 좋은데 너무 늦었나? 아, 노미 고스트 그라체에서 봉기. 여기 12연대가 들어가면은 글쎄 15연대 들어가면 막을 수 있을까? 12연대 들어가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안 들어가네. 어, 들어가지. 여기 쓸게요. 굳이 뭐 안 들어가는데 우린 갈 필요 없죠? 좀 모스크바 전쟁은 모스크바 하나가 요거 우디 전쟁만 남았네. 이러면 곧 병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모스크바에서 조심해야겠는데. 빨리 전쟁 끝나야겠는데.
모스크바 병력까지 하면은 아, 몇만 병력이 되기 때문에 설명도 요것만 없으면 됩니다. 아, 제발 선빵 치지 마라. 제발 일로 와, 일로 와. 쿠네어적 점령이 목표인데 전투에 다져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였네요. 반란군 막아줍니다. 어, 고마워 폴란드. 땡큐. 14연대 보이고요. 30년대, 27년대 막을 수 있을까? 어터치 좀 켜놓을까? 어터치 켜놓을게요. 어, 올것 같아. 장군이 360짜리 괜찮은데, 좋은데? 프랑스형이 너무 좋은데? 아, 모스크바 전쟁 여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 살 떨린다. 3연대를 불러와야겠다. 카스테 변력이 돌아온대요. 잘 생각했다. 일로 붙어야지 여기. 그쵸? 오케이. 말 잘 듣는다. 그래, 4연대 없애고 와. 일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또 반란군이 하필 또 4연대. 전술표도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 프랑스 편이 어디갔지? 여기 있다. 1,000년대. 어, 테마스 전투 승리. 네, 10년대까지 왔어요. 요 정도면 여기 산맥이기 때문에, 예. 사보이로 이동하고, 요거 한 번만 잘 많다 막으면, 14년대 오고, 도팽으로 이동하나? 19일날, 이거 잘 봐야겠다. 7, 8, 9. 좋았어, 가자. 아이씨. 도팽으로. 이렇게. 조금 버티면, 갑니다. 조금 버티세요, 버티세요. 조금 버티면, 아씨, 늦었어. 아, 3년대라 녹았네. 6년대. 이것도 먼저 가야겠네. 제발 제발 녹지 마라, 녹지 마라. 간다. 월시. 아, 됐다. 들어갔다. 폴랑스. 잠깐만. 평가 평화제한 거절. 모스크바 못 빼고. 어, 포위 협상. 어,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어. 공성 하나만 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딱 점수가. 자, 전투 보죠. 14대 들어가면 35였는데 14대 더 들어오면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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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들어갔다. 14대 들어와. 제발 프로방스로 들어왔다. 오케이, 막았고. 프랑스 평화 제안. 오스트리아 측이 지불할 것이다. 헝가리도 끝났지. 헝가리 협상 되죠. 오케이. 예, 됐다.
받고. 네, 받았어요. 아싸. 헝가리 뽀유. 헝가리. 예, 동군연합 됐스. 좋았스. 자, 8층 관객선 돌려보내고. 됐다. 여기만 막으면 된다. 헝가리 세트 임무 끝났고요. 프랑스 대비 육군 양성 요거 해주지. 왜냐면 프랑스 병력이 줄을 거니까. 요건 이겼고. 왕대 왕싸움. 좋아. 밀어냈고. 도박 페널티. 욕 들어갔고 이겼다. 9,000명. 오케이. 자, 병력. 네, 좋아요. 이 상태. 된 것 같고. 오케이, 좋고. 네, 폴란드가 우리 저기 농민 반란군도 없애주고 있고. 프랑스만 쳐 밀면은 끝이네. 프랑스만 쳐 밀면. 어, 피스 받네. 화이트 피스. 패비 인정까지 받을까? 패비 인정 안 받고 돈은 받을 것 같은데? 아, 돈 아직 돈만 조금 더 하면 받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요. 어터치 끄고. 여기 병력도 여기 꺼야지. 어터치 끄고. 용병한테 어터치 켜줘야 돼요. 용병 어터치 켜줍시다. 현재 24 투카, 46 투카. 그냥 합쳐놓고, 얘네들 통합. 어떻게 켜주고, 이게 이동해줘야겠죠? 오케이! 됐어, 됐어. 화이트피스는 무조건 받는 거. 돈만 좀 받으면. 프랑스. 마음 같아서는 다 쪼개놓으면 좋을 텐데. 쪼개버리면 지금 저희가 좀 피로도가 전진 피로도도 높아졌고. 아, 그렇게 많이 높지 않네. 잘 싸워서. 그렇다면은 잠깐, 경제적 돈만 볼까. 돈이 지금 유지비 보충비가 15 투캇. 네, 보충비만 없으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아. 상환 대추상환 만기 2개. 만기일이 언제지? 23년 예,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예, 이참에 아예 프랑스를 아예 쪼개버릴까? 예, 아예 쪼개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아예 쪼개놔야 될 것 같아. 병력이 없을 때 프랑스를 아예 쪼개놓자. 싸움을 못 걸게. 자, 그리고 헝가리를 관계선 보내놓을게요. 자, 됐고. 어, 좋아요. 됐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저희 영향력이 미치는 게 저희 색깔이거든요. 헝가리는 저희 속국이 됐고 폴란드 됐습니다. 부르군디 병력, 부르군디 몇 나라가 몇 개 있냐? 22. 아, 우리 병력 영토수 쭉 올라왔죠? 두 개만 먹으면 되네. 그러면 부르군디 병력 몇 명? 변이 꽤 있거든요. 이거 그냥 여기 베네치아 쪽 먹어도 돼요. 예, 베네치아 먹을게요. 베네치아 두 개만 먹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란드 후계자. 저희가 지금 세 표. 한 표 들어가, 한 표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왕이 60세라 이런 거 죽을 것 같긴 한데. 자, 같은 왕조, 나바라까지 같은 왕조 됐어요. 오스트리아, 카스트리아, 나바라까지. 어, 땡큐네. 자, 어, 어디? 아, 군사 포인트 999 됐구나, 그 순간에. 아, 못 봤네. 군사 하나 찍어주죠. 라이트업 기병. 언제 된 거지? 금방 됐을까, 설마? 실버치 라이터. 이걸 너무 못 봐가지고. 캘버린. 수비 있는 걸로, 수비사기 있는 걸로 해줄게요. 실버치 라이터도, 예. 노르웨이는 섭정이고, 카스티아 후계권, 아라곤도 카스티아 동군연합 중, 나바라가 어떻게 될까? 나바라도, 네, 여왕, 여왕도 같은 왕조. 어, 됐네요. 좋아요.
자, 프랑스 대비 육군 양성 이미 깨졌고 육군 전통이 지금 98. 장군 하나 뽑아주자. 이참에 그다지 좋은 건 장군은 아닌데. 그래서 육군 전통 90. 육군 전통이 지금 99라 하나 뽑아줬어요. 혹시 대박을 로디고. 근데 대박은 아니고. 제국 국정 확립. 부르군디 왕실 결혼. 이스트 지방 얻다. 다음 요거 해서 요거 깨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0년대 오죠? 도맹이, 도팽. 요거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나 원조. 시에나 교황청. 교황령이 또 들어왔네. 제국의 황제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또 들어왔네. 괜찮네요. 예. 왜냐면 어차피 이 전쟁도 교황령인데 프랑스가 또 끼어들어 있거든. 이중 전쟁이야. 교황령만 없애면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 날로 먹는 거지. 날로 먹었으니까 두 개 합치고 이거 합성하면 50점 되겠는데? 오늘 50점 개혁하나요? 설마. 자, 이동합니다. 오연대 있는 쪽으로. 요 터지로 가야겠죠? 위로 이동하네요. 살짝 사보이로. 11월 6일 먼저 터지로 가고 4, 5, 6 됐다. 터지로 가고 3년대도 터지로 갔다 올게요. 20년대 또 들어오네요. 오케이. 빨리. 야, 세긴 세다. 장군이 19년대 40년대 다시 3년대 굳었고 돈이 또 들어오지. 10년 또 오지. 일로 와야 돼. 오케이. 여기 없고 교황령이 프랑스 안 들어갔죠? 프랑스 안 들어갔어요. 협상 클리어. 화이트피스 안 받고 10점. 화이트피스 패배 인정까지 안 받고 돈도 안 받네. 요건 더 교황령 이거 플러스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 0 떴습니다. 이 와중에. 자, 네. 페널티가 많아요. -3입니다. 다이스가. 40년대로 잡았어요. 장군이 좋았는데. 잡았어요. 오케이. 잡아버렸고, -10% 됐고. 오케이. 돈 하나 안 받네. 교양령은 또 어디 있는? 시에나, 마인츠, 밀라노, 바덴, 홀튼, 헝가리까지. 새로 우리 동료가 된 헝가리까지 참여했네요. 이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헝가리 여기도 교양령 병력쯤이야. 네, 별거 아니죠. 이거 교양령 병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점수가 한 번에 두 개가 들어오게 생겼는데. 여기 대표고. 자, 농민 봉기. 종교 소란은 언제 끝날까요? 아직 언제 끝나는지. 근데 안전도 1을 하나 올려줬기 때문에 끝날 조건이 되어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별로. 자, 행정을 조금 더 버텼다가 찍어주겠습니다. 900포인트 잘 안 보여서. 근데 900포인트가 이 모드 중에 이젠 그 색깔 같은 거 눈에 확 띄게 하는 모드가 있긴 한데. 자, 두 군데 점령당한 게 몇 점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먹어도 그렇게 점수는 높지 않을 것 같은데. 0% 여기 공성하고 있으니까. 6년대 괜찮네요. 판도가 괜찮네요.
1520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통선도 어느새 좀 노란색으로 돌아왔고요. 3년대 녹았어. 27년대한테 15년대 합치면 30. 살짝 루시용 살짝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견제를 해줄게요. 요거 좀 버티면은, 아, 좀 늦었나? 빨리 가면은, 아, 이거 아라곤 병력이 약하다니까. 가는 김에 교황령 병력 없애고. 이거 좀 버티긴 하는데. 그 방어 상태라 그것도 버티네. 자, 독점회사 형성. 그냥 무역회를 필요 없어. 그냥 투카 더 드릴게요. 투카 더 드릴게요. 투카시 필요해요 지금은. 꽤 버텼어. 3년대 들어가고, 우리 병력 들어가면은 나이스 타이밍으로 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더 들어가기 잘했네. 좋아요. 왕 기억을 해오면. 7년대. 우리 사기가 좀 있거든요? 쫓아가면은. 아, 쫓아가지 말자. 네네, 쫓아가지 말자. 프랑스 하나, 카고 일로. 저 이거 반으로. 예. 반으로 쪼개가지고. 도평 하나 공성. 네, 지금 여기 도로 찾았죠? 오케이. 얘 점수가 좀 된다. 좀 되네요. 패배 인정. 카스티아가 평화점을 맺었네. 아, 이런. 카스티아 빠졌네. 프랑스 병력이 한 2만 정도. 근데 포병이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보병 만 명밖에 없어가지고. 보병만 녹이면은 금방이거든요. 2만이면 괜찮습니다. 예. 할만해요. 쌀만해요. 교황령. 14년대. 교황령 14년대 이 정도 있고. 시에나, 밀란, 헝가리 병력이 여기서 밑에 싸우고 있고요. 이 병력만 들어오면은. 네, 지금 병력이 좀 분산되어 있는데. 서버에 끝났고. 됐다. 프로방스 리동. 6년대 보입니다. 18%. 13하나. 몇점 필요해? 10점만큼 수용. 예, 어차피 요거 패배 인정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10점까지는 모아야 될것 같아요. 자, 27년대 리오네로 이동하는데 더 들어갑시다.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녹음이 안 되는데. 반란. 언제 도착? 28일에 도착. 아, 늦었다. 어쩔 수 없네요. 백. 아, 6년대 아깝게. 24일에 도착. 예, 이건 빠졌고. 아, 서서 싸울까, 여기서? 오케이, 싸우자. 서서 싸웁시다. 6년대 들어가자. 10점. 산지기 때문에, 예, 좋아요. 밑에가 더 좋구나. 여기 싸울걸. 피어몬테스 싸울걸. 프랑스
아스가드 시에나 뺏고 페라다도 뺏고 여기 활동 잘하는데 자 교양령이랑 협상 가능합니다. 해배 인정. 네 조금만 더. 오케이. 어, 좀 모자른데? 잠깐만, 용병을 위한데만 넣어줄까? 다이스, 오, 다이스가 잘 떠야 되는데. 7. 이거 3 떴고, 5 떴고. 어, 쟤는 2 떴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씨, 오, 오, 7, 2. 제발. 제발. 안 돼. 아, 뭐야. 프랑스 평화 제안. 네, 받아들일게.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그냥 파이트 피스 했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이거 병력 전멸은 아니지만, 당할 뻔 했고, 교황청, 아, 좀 아깝긴 하다. 네, 교황청 빼줄게요. 네, 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조약 취소, 프랑스랑 조약 취소 정도? 스위스는 안 되고, 예, 프랑스랑 조약 취소, 교황령이랑. 됐네요. 19점 얻었네. 아, 아깝다. 프랑스랑은 진짜, 아, 병력만 조금 더 왔어도, 카티아가 좀 빠진 게 컸어. 훗날 기회가 있겠지 뭐. 예. 지금 인력도 너무 많이 상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좀 아까웠어. 아. 그래도 이제 헝가리 조금 했으니까 된 것 같아. 그 병력만 딱 밀어냈으면은 10점 얻는 건데. 20점. 그래도 한 2점 정도 모자르네. 예, 이번에 개종은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좀 아쉽긴 해도, 제국권위는, 그렇네요. 예, 어차피 이거 했어도, 50점 됐어도 안 됐을 거야. 왜냐면 반대하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반대하는 애들이 좀 있죠? 채권 만기도 다가오고, 지금. 두 개 상환할게요. 유지비도 줄여주겠습니다. 유지비는 요거, 반란군을 없애고, 줄여야 될 것 같지? 재정개혁 명예 올릴게요. 왕신도 어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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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네요. 네 투입해야지. 트리어 같은 경우는 조수가 안 받고 트리어 작센 팔찌 킬런 이젠 진짜 꼼짝 없이 쉬어야겠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비 지어줄게요. 아 반란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지금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헝가리 통합하려면 좀 걸립니다. 블루군디가 조용하네 이해로. 이번에는 어디드가 쳐들어오든 그냥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없어가지고 병력이. 이거 보시면은 이거 10년대 4년대 1년대짜리인데 아까는 포병 500명인가 밖에 안 남아있더라고.
자, 오늘은 요거 한가디 퍼유까지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곤하다. 전쟁을 지금 처음 하자마자 프랑스당 했고 또 부르군디 공격하는 거 막았고 헝가리 보헤미아 포유했 보헤미아 통합했고 헝가리 포유했고 프랑스랑 한 번 더 싸웠고 교황령이랑 싸웠고 예 오늘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피곤하고 오늘 요거 정도만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1521년 프랑스랑 조금 아깝다. 아 프랑스 50점 될 수 있었는데 아깝지만 그건 내일 맞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